안녕하세요, 한성입니다. 오늘은 제가 우리 여러분들한테 대한민국 가수분들이 공연을 본 정말 지방 북한 사람들이, 북한 주민들의 리얼 반응을 올렸다면요. 오늘은 제가 이제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 가수분들이 공연 촬영권을 생계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잠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이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북한에서는 정말 쌀, 기름, 콩, 옥수수 먹을 거잖아요. 그래서 이제 북한 주민들은 이제 내 눈에 이게 돈이 될 만하다고 하면은 정말 목숨과 갈비를 내댑니다. 네. 왜냐면요, 그래야지 먹고 살 수가 있거든요. 만약에 평양에서 어제 공연을, 만약에 오늘의 공연을 했다. 그러면 내일 밤에는 우리 뭐 해산시라든가 청진시라든가 함흥시 같은 데는 이렇게 다 유통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왜냐면요, 그렇게 빨리빨리 전달과 유통을 해야만이 돈을 벌 수가 있어요. 왜냐면 너도 나도 돈 벌겠다고 난리를 치기 때문에, 그렇지 못하면은, 그런 사회에서 그렇게 빠르지 못하고 신속한 정보를 빨리 배달을 못하면요, 돈을 벌 수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USB라던가 정품 CDR이라던가 이런 데다가 촬영을 해서 빨리빨리 북한 주민들한테, 지방 주민들한테 배포를 해야만이 장사를 할 수도 있고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기 때문에, 그런 점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. 이번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가수분들이 가서 정말 정말 재밌고 정말 훌륭한 공연을 하셨잖아요. 이 훌륭한 공연을 또 북한 주민들은 정말 재미나게 봤지만은 또 일부분들은 그 촬영 원본을 가지고 장사를 한다라는 거죠.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. 아, 어떤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USB로 본다는 거는 북한이 많이 발전됐나요?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. 뭐 댓글을 다셨더라고요. 근데 여러분, 우리나라 TV를 보시면 뭐 SBS라든가 MBC라든가 KBS라든가 여기에서 볼때그 사전 그 점검단 할때그 현성월이가 이제 그 스마트폰을 썼잖아요. 똑같습니다. 북한에 스마트폰 있고 USB도 있고, 옛날에는 뭐 2005년 이후에는 뭐한사뭐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만졌다면요, 지금은 그 어느 사람들도 스마트폰이 없으면 밖에 나가기 창피할 정도로 스마트폰은 하나씩은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USB 카드는 기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뭐 오늘의 공연을 했다면 내일 저녁 정도에는 빨리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그 유통이 다잘돼 있기 때문에, 이런 유통이 잘돼 있어야만이 장사하는데도 별 문제가 없고 돈을 빨리 벌 수가 있잖아요. 여러분들 그 점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북한에 지금 그 우리 남측 가수분들만 했던 공연은 1집, 그리고 남북의 그 합동 공연은 2집으로 이렇게 나눠서 1집과 2집으로 이렇게 나눠서 그 판매를 한대요. 그래서 이제 그 들리는 소문에는 정말 만약에 뭐 원본 촬영 같은 그런 촬영분들은 만약에 만 원이다 이렇게 하면은 뭐그 복사본이라든가 이런 거는 한 2, 3천 정도면 벌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그 댓글을 달아주셨던 중에서 어떤 분이, 제가 언급은 안 할게요. 되게 간종인 것 같아요. 어떤 분이 저를 잘 아시는 것처럼 성의 보고 뭐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뭐 그랬다 이런 이야기를 썼는데, 이분이 분명 탈북자분 같아요. 근데 이분은 되게 거짓말쟁인 것 같아. 제가 이분을 좀 깔게요. 이분이 북한에서 온지한 15년 이상 된것 같아요. 예, 김정일 시대에 살다가 너무 못 살아서 온것 같아요. 그 점을 성인은 이해합니다. 하지만 저는 김정은 시대에 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신속하고 더 좋은 재밌는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다는 점 아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르면 좀 가만히 있으세요. 말하지 마시고 그냥 제 댓글에 쓰지 마세요. 제가 스팸 신고를 했거든요. 정말 제가 이거는 경고가 아니라 저언입니다. 그점 아셨으면 좋겠어요. 아마 제가 이렇게 언급을 하면은 조금 마음이 뜨끔하지 않을까? 저를 잘 아시는 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, 아무튼 여러분, 성의 이런 그 촬영을, 동영상 촬영을 많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.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!